11번. Number 11. Are you renewing your apartment lease? I haven't decided. It expires in a month. Doesn't the landlord require a month's notice? A. He's making an exception for me. B. Only if I've already signed a lease. C. Yeah, he made me renew early. D. I guess I can wait a month.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 소재가 뭡니까? 얘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고 부동산 이야기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내 기내 상황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Number 11. Are you renewing your apartment lease? 자, are you renewing your apartment lease? 라고 해서 너 지금 renew 할 거니 갱신할 거니 뭐를 아파트먼트의 그 리스를 리스가 임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도 계속할 그 임대 계약 갱신할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I haven't decided. It expires in a month. 자, I haven't decided 나왔으니까 어떻게 지금 decide 안 했다. 그리고 지금 expire 되는데 언제 한 달 있다가 그 expire 된다. expire가 이제 만료 기한 만료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doesn't the landlord require a month's notice? 뭐래요? Doesn't the landlord require a month's notice? 라고 돼 있어가지고 landlord가 뭡니까? 땅의 lord,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집주인이 지금 그 one month notice 하지 않더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알려달라고 안 해? 라고 그 보통 우리 부동산 계약하거나 할 때 나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년 계약했는데 뭐 1년 8개월 살고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얘기하고 다음 그 임대인을 본인이 뭐 구해놓고 나가는 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계약 위반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갈 때 됐으니까 얘가 나가면 새로운 사람 또 이제 뽑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요거 이제 조금 쉬워지는데 아직 그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있으신지요? 아직 없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거야 이거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 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좀 놀랐는데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동산 관련된 게. 네. 그래서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얘가 지금 그 테넌트로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이제 그 테넌트로서 세입자로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집주인한테 미리 이제 공지를 해야 된다. 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노티스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달 전 노티스는 뭐냐?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으니까 이 리스 기간이 내가 더 살게요. 나갈게요. 이걸 미리 알려줘야지 집주인이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광고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탭스가 좀 웃긴 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얘랑 음식 그 관련된 거. 그래서 음식 명이 굉장히 어떤 이기조틱한 그런 명이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 모르면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게 특징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비행기, 이제 기내 상황에 관련된 거, 뭐 캐리온 백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 잘 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면은 그 이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소재가 정해져 있는지 같은 소재를 가지고서 계속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뿐이더라고요. 그게 문제 은행 스타일이 아닌 건 아시죠? 문제 은행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거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오답 만들어진 거기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모의고사 푼 거 그것만 리뷰를 철저하게 잘 해도 이거 충분히 대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원래 실 난이도보다 아주 조금 높은 난이도로 대비하면은 이제 제일 좋겠죠. 예, 실제 시험 봤을 때는 이제 그 본인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너무 높으면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거고 너무 쉬워도 당연히 아닌 거니까 기본적으로 I plus 1 이거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러면 계속합니다. 초이스 A. He's making an exception for me. 자, he's making an exception for m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he가 누구냐? 바로 landlord죠. 예. 그래서, 집주인이 making an exception for me. 아, 나한테만 뭐 했다? 예외를 지금 허용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A. 가능하겠죠. 바로. 이해되세요? 다시. 여기 앞에
지금 뭐라고 세 번째 대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expires in a month. Doesn't the landlord require a month's notice? 자, 한 달 전에 지금 그 노티스 해달라고 하지 않더냐? 라고 물어봤더니 A. He's making an exception for me. 나를 위해서 예외를 만들었어. 유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결정하지 않았는데 결정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그래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답은 여기서 A가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 되셨죠? 오케이. 이건 아마 듣기 문제보다는 이건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걸 좀 알아야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B. Only if I've already signed a lease. 자, only if I had already signed a lease 라는 있는데 자, 이 B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버려야겠죠? C. Yeah, he made me renew early. Yeah, he made me renew early. Renew. 본문에 사용된 단어 나왔죠? 버려야겠죠? 그죠? D. I guess I can wait a month. 자, I guess I can wait a month.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나왔죠? 버려야겠죠? 답은 A네요. 네. 그 좀 우리 그 얕지만 이제 우리 스킬 좀 씁시다. 어떤 거? 들렸던 단어 나오면 이거 버리자. 라는 거.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본문에 나왔던 단어 나오면 일단 버리자. 라는 거. 그럼 적어도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정도는 이제 안 상태에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1번 답은 A다. 되셨네요.